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네. 네. 어른들의 교육방송 백브리핑 1월 13일 목요일 순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 야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정 프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진행 제대로 해라 좀. 괜찮아요. 우리 하던 대로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저는 모시고 뭐, 중동 이야기 야 너무 기대됩니다. 중동 이야기 너무 박현도 교수님 너무 다들 좋아하셔서 나오시기만 하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저희가 사실 박현도 교수님 처음 모실 때는 네. 이런 이야기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먹고 사는데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투자를 하는 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네. 중요한 관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될 만큼 빨리 박현도 내놔라. 맞아요. 중동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박현도 교수님을 보유한 서강대학교에서 네. 나오신 박현도 교수님. 네, 맞아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동 문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오, 갑자기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아프가니스탄이 어디냐고 딱 찍으라고 그러면 찍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네. 예. 저는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네. 아프가니스탄의 계기로 네. 그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네. 관심이 좀 예전에 안 가던데 네. 간 게 아닐까. 왜냐하면 보통 선진국 신문을 보면은 국내 기사가 일면은 꼭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대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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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만 그냥 일면 기사가 뭐 계속 우리나라 네. 기사만 있잖아요. 네. 좀 더 이제 그것도 바뀌면은 우리가 그만큼 국제적인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그걸 뭐 어떻게 딱 두부모처럼 가를 기준은 없죠. 네. 안승찬 기자와 저 둘 중에 누가 더 잘 살까요 하면. 와, 그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도대체? 돈을 기준으로.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 너 자산이 얼마야? 갖고 와봐. 집 있니 없니? 부터 시작해서 내가 1,000만 원 많으니까 내가 승 네. 보통 이렇지만 잘 사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냐를 결정할 땐 뭐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합니다만 다양한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먹고 사는 문제와 특별하게 연결되지 않는 이슈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 야, 그게 진짜 선진국이죠. 뭔가 여유의 결과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여유와 호기심. 그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세계사를 또 배우고, 예. 네. 그러면서 이 연결된 역사를 알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항상 딱딱 네. 칸막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높아지고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이 네. 사실은 여기서 효과를 발휘해. 그러니까 무조건 외웠던 네. 뭐 무굴 제국 몇 년 이렇게만 외우고 넘어갔던 게 조각조각 맞춰지니까 네, 네. 네.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것은 관심도 없었을 텐데 신기하죠. 중간 내가 아는 게 나오네. 이러니까 야 이거 이런 거였구나. 뒤늦게 알게 된 게 많은 거죠. 사실 제가 공부할 때요. 예. 그 캐나다 미국 친구들이 저 별명을 천재라고 했어요. 왜? 같이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데 여섯 예. 명이서 이제 대학원 석박사 때 그 시험 공부를 일주일 전부터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 하면 저는 다른 건 안 들어와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게 뭡니까? 사람 이름, 연도, 지명 그거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를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런 걸 잘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해.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렇지. 맞아. 저 학교 다닐 때는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 수학도 다 외워라. 많지. 다 외워라. 이해 안 가면 그냥 외우면 된다. 모르겠으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맞아요. 맞아요. 됐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뭐 업데이트된 것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중동 순방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가니까 다시 또 중동에 대한 또 관심이 환기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 가요? 중동 3개국 방문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미리 예습도 하고 또 그 나라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 나라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중동 얘기하기 머쓱하니까 그냥 갔다 오자.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네. 안 가도 했을 건데. 아니 사실은 시청자들이 박현도 교수님 또 자꾸 내놔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붙이지? 내놓을 명분이 없잖아. 명분을 붙이느라고. 명분은 마침 또 대통령 순방이 나오셨길래. 대통령 순방 덕분에 네.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돼서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왜 어떤 이슈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네. 중동에 더 많이 가셨어야 되는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네. 초반에는 이낙연 총리가 주로 중동을 가셨어요. 저도 이제 따라가 봤었는데요. 사실 순방 따라가는 거 재미없습니다. 힘들어요. 왜요? 아유 재미없죠. 계속 행사 따라다니고 네, 시간이 빡빡하고 네. 진짜 저같이 이제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야 좀 여유가 있지만 뭐 계속 시간대로 움직이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대통령 전용기 타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네. 그분들은 그 비행기 타려면 굉장히 시간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따라가서도 그렇게 아니니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움직여 다니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정상의 요구라는 것은 최고의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장관들이 뭐를 하고 총리가 하더라도 역시 정상에 가서 딱 정상끼리 뭘 해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예. 사실은 좀 일찍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저희 이제 중동 공무원 사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간 게 정말 다행이다. 예. 그래서 이제 새 나라를 갑니다. UAE를 가고요.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 거쳐서 이제 이집트를 찍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네. 일정인데 네. 뭐 두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는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죠. 우리가 뭐 중동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네. 벌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는데 네. 한강의 기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우디가 한 역할이 커요. 73년에 우리가 해외 송출을 시작했잖아요. 네. 근로자를? 네, 근로자 건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에서부터 건설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하고는 끈끈한 연이 있고 네. 또 사우디는 또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는 한국만 본다. 북한은 우리는 상대도 안 한다. 예, 사우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또 다른 말은 그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니네들 또 우리만 보지 이란 보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지금 이 석유만 갖고 먹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석유만 갖고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한국과 같이 네. 파트너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것을 논의하러 이제 갈 거고요. 이집트는 이제 다른 이 두 나라보다는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지만 근데 네. 이집트는 한때 그 모든 것은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영화나 모든 게. 그러니까 중동에서 최초로 한 걸 타이틀을 붙은 건 거의 다 이집트예요. 아, 이집트를 통해서 중동으로 뭐든지 그렇죠. 뭐 영화 사람의 메카였고요, 거기가. 네, 네 모든 게. 그런데 이제 산유국들이 석유가 많이 나니까 예. 그 힘을 잃었죠. 7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데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네. 왜요? 강력한 지도자가 경제 발전을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요즘 이집트요? 네, 요즘 이집트가. 투자해야 되겠는데? 네, 이집트가 휘몰아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리고 동지중해 쪽에서 이제 이 가스전도 발견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동지중해, 네, 동지중해 쪽에. 그럼 이집트 바다 머리 쪽, 이쪽. 그렇죠, 지중해 네. 쪽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집트가 굉장히 앞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한국과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네. 이 이집트는 정말 한국 그 대통령이 오기를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환영 일색입니다. 야, 그쪽 나라들에서는 대통령이 꼭 와주길 바랬는데 이제 오니까 우리 같이 협력할 게 많다. 그렇죠. 협력할 게 많죠.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사실은 정상이 움직여서 했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집트에 그 메트로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로템이 결국에는 프랑스한테 뺏겼는데 프랑스는 정상까지 동원했거든요.
아, 거기에 아. 열차 철도 사업 네, 차량 네, 차량 판매하는 네, 차량,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강해요. 정상이 움직이면서 그렇지. 가는 거하고 엉간한 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래서도 뭐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잖아.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겠네요. 어, 그렇겠네요. 네. 저분 머쓱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야. 아니 근데 석유의 종말이 진짜 거기서 예를 우리가 뉴스는 많이 봤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뭐 UAE도 그렇고 석유 이후의 시대로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서 막 그런 변화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진짜로 그런 위기감이 많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약간 정치적인 구울까요?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산유국들은 사실 굉장히 걱정합니다. 석유만 갖고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 두바이가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가면은 예. 뭐 이 관공서 건물들마다 네. 산업 다각화는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석유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네. 석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좀 고마운 면도 있어요. 만약에 이 나라들이 처음부터 석유 아니고 석유와 네. 파생되는 석유화학 제품이나 만들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 원가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바가지 그렇죠. 하나 만들어도 10배는 쌀 텐데 우리보다. 그런 그렇죠. 그런데 네. 욕심 없이 그냥 석유만 수출해줘서 고맙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왜 깨달았어? 그게 무슨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까? 아, 석유값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아. 그리고 전체 세계 산업이 4차 산업으로 간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아. 몰아쳐가는데 네. 뭐 전기차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자동차 연료가 어, 석유에서 차지하는 거는 뭐 다는 아니죠. 뭐 네. 10에서 30% 막스멈 받자 30%일 텐데 네. 근데 그 주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유가 중요한 거는 계속 중요하긴 할 텐데 예전보다는 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아. 그리고 산유국은 걱정스러운 게 유가가 결국에는 그 나라의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어, 세금을 걷기 때문에 세금을 네. 세금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짜잖아요. 예. 근데 중동국가는 세금을 안 걷었죠. 석유 팔아서 그냥 석유 팔아서요. 팔아서 그러니까 내년 나눠주고. 예 내년 어. 예상 유가가 올 그 반영해서 내년 예상 유가가 얼마에 따라서 네. 예산을 세워요. 그럼 유가가 내려가면 석유를 더 많이 팔면 되잖아요. 어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상 유가를 한 $50로 잡았는데 네. 60달러, 70달러, 100달러 되면 땡큐죠. 아. 그럼 좀 덜 팔면 되고. 그런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좀 더 팔면 돼. 어렵죠. 그래서 2014년 특히 2014년 이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예. 어, 거기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그렇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예. 셰일 혁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 뭐 지금 중동에서는 셰일 혁명이든 뭐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석유만 갖고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예. 어, 새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나라 문을 지금 뭐 굉장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사우디 아랍 뭐 아랍에미리트 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리트가 어, 휴일을 바꿨어요. 토요일 일요일로. 네. 예. 그전에는 어, 금요일 날이 꼭 그 무슬림들이 예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꼭 쉬었거든요. 금토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토요일로 바꾸면서 완전히 서양처럼 가는 거고요. 똑같이. 네. 그 왜냐하면 무역할 수가 훨씬 더 쉽잖아요. 무역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은요. 이란은 네. 어, 금요일 날이 휴일이고 목요일 날이 반공일이에요. 우리로 토요일이 목요일이에요. 네. 목금이 주말이라 이거죠. 네, 목금이 주말이죠. 어. 그러면 우리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습니다. 월화수. 그러네. 예,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장애물인데 이제 과감하게 가는 거고요. 어. 사우디도 어, 국민의 뭐 모든 중동 국가들이 지금 워낙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30세 이하 국민이 50%가 넘어요. 와.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는 뜻이야. 그렇게 네. 많이 태어나요? 한 집에 네. 막 7명, 그렇죠. 8명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처제 그 영향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출산율이 높아요. 원래? 예,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요. 네. 어, 전쟁일 때 보통 평균 연령이 40대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 수가 6명이에요. 우와. 평균. 예,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맞춰지는 건데 네.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젊은 친구들이 예전과는 달리 SNS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젊은 왕세자거든요. 네. 85년생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바꾸겠다고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묶어놨던 걸 풀기 시작하죠. 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관광 사업을 이제 굉장히 진흥시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관광 사업은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네. 예. 네, 관광 사업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냥 전 중동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로. 관광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잘 되면 좋지만 별 노력 없이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뭐 하지? 라고 하면 대개는 관광이나 해볼까? 근데 사우디에 관광할 게 있습니까? 사우디에? 있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 관광객들이 막 들어오면 일단 복장들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네. 보기가 네. 현지인들이 보기 생전 못 보던 복장들 보고 다니고 그러면 예. 정신적으로 혼란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제한진을 두긴 하는데 그러면서 관광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입고 다니길 뭐 완전히 헐벗게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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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단계는 거치긴 할 텐데요. 뭐 사우디에 예를 들면은 알울라 지역 같은 경우에 요즘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있거든요. 보면은 네. 가볼만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자연적인 관광물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사막을 보는 거예요? 사막을? 사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사막은 사실은 볼 건 없죠. 네.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이고 예. 그 사막 아닌 지역들이 울창하게 나무도 있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주 색깔이 아주 기묘하게 오래된 뭐 선사 시대 사람들이 살던 동굴 그림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자극을 하죠. 지적인 그리고 그 호기심을 좋습니다. 네. 나무는 사우디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우디 큰 나라예요. 뭐 있긴 있겠는데 정말 보편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가서 관광을 즐길 만한 네. 그런 풍광이나 혹은 뭐 콘텐츠가 진짜 있냐? 있어요. 사우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겠으나 경쟁력 있냐는. 경쟁력 있죠. 그래요? 다만 지금 이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인프라가 문제죠. 호텔과 그다음에 이제 관광지만 가서 딱 관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네. 또 이렇게 예. 음식도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하죠. 근데 뭐 계속 발전시킬 거니까. 뭐가 네. 아직도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뭐. 아니 사막에 도시를 만들어서 사는데. 네. 뭐 볼 게 있어요? 아니 사막만 있는 게 아니면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사막 슬라이딩 뭐 이런 거 아닐까 지금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사막도요. 사막도 얼마나 그 사파리 투어 하면 좋은데요. 저는 네.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막 이 그 저 모래 언덕을 집차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쓰러질 듯이 내려오는 거 있거든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죠. 저는 막 기겁을 했는데요. 그래요? 그런 게 있구나. 아니 어제도 안 그래도. 다른 외신들 이제 공부하는 다른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을 때도 네. 요즘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화가 있는데 뭐 이렇게 사우디 하면 이렇게 여성들이 나올 때는 다 많이 가려야 되고 근데 막 사진은 보여주니까 뭐 이렇게 반팔티 짧은 뭐 반팔티 입고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무슨 테크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추는 그런 사진들이 요즘 많다고. 네, 이제 변화가 정말 사우디가 거예요. 요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던데. 네, 변화가 시작했죠. 그리고 여성들과 남성들이 콘서트장도 같이 들어오게 했잖아요. 원래는 네. 같이 못 앉게 했고 축구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저는 사우디의 변화를 좀 유심히 보는 게 사우디가 변하니까 주변 국가들도 같이 변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와. 예,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주변 국가들도 변하고 예. 그냥 경쟁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사우디하고 UAE하고 조금 경쟁하는 구도가 조금 있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사우디가 맏형이죠. 네. 사우디로서는 UAE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중이 약한 나라인데 네. UAE가 워낙 치고 잘 나오니까 UAE가 뭐 이노베이션의 뭐 최고지 않습니까? 두바이. 두바이하고 아부다비가 그러니까 그 UAE는 일곱 네. 개의 그 아미르국이 합쳐져서 그게 아랍 에미레이트 에미레이트가 아미르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미르가 이제 그 군주예요. 군주 국가가 아미르국이 일곱 개가 있어요. 일곱 네. 개가 합쳐서 연합 국가를 만든 거고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아부다비고 두바이예요. 그것도 하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국왕이 있어요. 두바이 국왕이 있고 아부다비 국왕이 있고 근데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의 네. 대통령은 아부다비 국왕이 대통령이고 두바이 국왕은 총리죠. 아하 그렇게. 네 그래서 일곱이 결정을 하는데 네. 두 나라가 결정하면 끝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아부다비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남동이나 성북동 같은 부자 동네예요. 가보면 느낌 조용합니다. 네. 두바이는 강남이에요. 좀 시끌시끌하.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아야 돼요. 석유가 100으로 났을 때 네. 6%밖에 없거든요, 두바이는. 두바이는. 네, 아부다비는 92%가 있고. 그러니까 돈은 아부다비가 다 가지고 있고, 네. 두바이는 6%가 석유 가지고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죠. 항공의 허브도 만들고. 그래서 이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도 한 나라인데 여기서 나온 석유가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 거 없습니까? 돈 이쪽으로 좀 보내주고 하는 거 없습니까? 아, 같은 나라. 이제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휘청휘청 거렸었을 때 이제 아부다비가 그걸 지분을 많이 사고 그다음에 또 뭐 차관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경쟁적으로 사실은 경쟁을 하거든요, 일곱 나라가. 미국도 그런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렇게 보시면 그 됩니다. 느낌이에요. 그냥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차이처럼. 네. 네.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그런. 예. 그런데 이제 주가 아니라기는 국가니까. 네. 근데 미국은 그래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지만 막 이렇게 중앙적인 대통령제가 강하잖아요. 그래도 네. 어쨌든. 네. 근데 두바이는 아니. 아르바이트는 그런 느낌은 아닌 모양이네요. 예, 독립적인 걸 그 권한을 주긴 하는데 역시 아부다비가 아무래도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세죠. 예,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역시 가난이 필요해. 뭔가 변신을 해. 그러니까 두바이는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이것도 네,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두바이가 된 거고. 스테이 헝그리.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니까 네. 아직도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에 쉬어. 니네가 맞추려면 맞추고 말려 말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조금 그 변화에 대한 반대 분위기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좋아하나요, 사우디 그래도?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반대들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최대한 안 건드리고 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슬슬슬슬 바꿔가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지혜겠죠. 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 국가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섯 나라가 그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는 우리가 같거든요. 네. 인구 수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국민 노동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사우디가 그래도 자국민 한 70%가 노동시장에 나와 있고 30%가 외국인인데 네. 뭐 UAE나 이런 나라들은 그게 거의 외국인이 더 많죠. 국민 중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 외국 노동자들이 일을 다 해요. 외국에서 와서 네. 국민은 아니지만 국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두바이나 UAE 같은 데 가 보면 아랍 사람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아랍 사람 못 만납니다. 이 평생에 다 보고도 못 볼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네. 무슨 일을 해요, 가서?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게 다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에요. 그 인도, 파키스탄까지 해가지고. 국민들은 뭐예요?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국민들은 보통은 이제 좀 더 높은 그 사무직 일 하고 있죠. 그리고 호텔에 가도 호텔 카운터에 있는 분들은 아랍어를 쓰지만 뭐 아랍에미리트 분들보다는 뭐 이집트나 시리아 이런 분들이 주로 있고요. 그럼 아랍에미리트는 소유주 아니면 그 경영진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민들 중에 소유주 네. 경영진도 있고 네. 뭐 캐셔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벨보이도 있고 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네. 어째 그날 인구가 적어요 그 나라? 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총 인구 한 1,000만이 되는데 거의 뭐 80% 이상이 외국인이니까요. 아 원래 국민은 200만밖에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그 나라 그 사람으로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우디가 이제 그 노력을 하거든요. 네. 사우디가 이제 새로운 망세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노력을 하니까 네. 사우디에서 제일 먼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 애들 어떻게 믿고 핸드폰 고치게 하느냐. 핸드폰 같은 거 고치는 거 수리하는 걸 전부 다 이제 인도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그런 자리도 전부 다 우리 사우디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 애들 어떻게 믿고 핸드폰을 고치게 만드냐. 못 믿는다 이거죠. 아, 자국민은 못 믿겠다. 네네, 자국민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일을 안 해요? 자국민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에 가면은 그 제가 만약에 우리 3%가 거기 중동에 진출을 하면 네. 그 현지인을 쓰게 돼 있어요. 현지 사우디인을 써야 돼요. 네, 써야 돼요. 그렇지 네. 당연히. 그 써야 되겠죠. 예. 근데 쿼터로 쓰게 딱 돼 있거든요. 그 안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 자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주라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많은 회사들이 그냥 돈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저도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동생이 사우디에 그 거기 주재원으로 갔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회사나 외국 회사가 들어오면 무슨 보증인 성격으로 반드시 현지인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이든 뭐 파트너든 무조건 현지인을 뭐 껴야 돼요. 근데 네. 그 직원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없대. 그냥 돈만 준다는 거예요.
파트너 모든 직원들이 그런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외국 기업들한테 그냥 돈을 받고 있대. 네, 사실은 그런 경우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100%는 아니니까 51대 49라든지 항상 이제 사우디 쪽이 더 많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이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 예, 할당 고용량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야 되는데 회사로서는 손실 처리하는 거죠. 대개는 우리 국민들을 꼭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나라는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예,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각 국가들마다. 그럼 나라에서 주는 기본 소득이 있습니까? 왜 효율이 안 나오죠? 사실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다들 받지는 못한 거죠. 받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결국엔 석유 문제에 대한 이게 다 석유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석유하고. 왜냐하면 이 석유가 나오면서 수입이 나오잖아요. 석유 판매 대금으로. 예. 그걸로 국민들한테 복지 시설을 해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교육 받을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 걱정돼 진짜. 진짜 편하게 사는구나. 아니, 정말 이게 기본소득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네. 요즘 그건 많이 줘야지 뭐 조금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요즘 미국에서 직장인들이 사표 내는 바람에 아주 난리라 그러잖아. The Great Resignation. 네. 그게 왜 이러지 갑자기? 라고 보면 이제 꽤 오랫동안 쉬고 쉬면서 나라에서 재난소득 수당 주는 걸로 한번 살아보니까 이게 뭐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는 것도 어렵지만 네. 놀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석유가 뭐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석유가 나고 기본적으로 산업이 잘된 나라면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같이. 그런데 석유만 있으면 이건 정말 선물이라고 꼭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마이클 로스라고 그 UCLA 교수가 한 명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아니 중동 국가가 이슬람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정말 그게 이슬람 때문에 그럴까 하고 그 연구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석유. 산업 구조다. 석유가 있는 나라는 민주화가 잘 안 되더라. 안 돼요. 그러니까 석유가 있는 나라는 일단 그 우리가 석유가 많이 나면 네. 석유는 그 사람을 고용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 대신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그 산업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도 울산 가 보면은 다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굳이 이 직장을 안 나와도 되고 나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그 집에만 있는 거고 남편이 갖다 주는 돈,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는 거고. 네. 그래서 산유국일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고. 근데 석유가 안 나는 튀니지는 석유가 안 나거든요. 예. 그 튀니지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노동력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여성들을 값싼 노동력을 불러내서 여성들이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하고 같이 이 직장에 있으면서 같이 사는 법도 배우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법.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예. 그래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그 인권이 굉장히 신장돼 있죠. 오히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티니지는 예, 정치 비율이 정치인 비율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후진적이에요. 티니지보다. 여성 정치인 없다. 예, 우리가 여성이 그 정치에 사실 우리는 여성들이 정치에서 나가서 정치 지도자라든지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티니지는 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클 로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석유다. 예, 석유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긴 거지 이슬람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 로스 교수의 석유가 사람들을 예. 본의 아니게 어리석고 게으르게 만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석유가 나니까 사실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석유로 다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 갖고 안 되니까 예. 세금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그래. 아. 대안이 있으면. 사실 안프로랑 저랑 이 지금. 네. 저녁 8시인데 네. 마치 재밌는 듯한 막 이렇게 중동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재밌으려고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
우리도 아니, 나도 제가... 집에 가서 3프로 TV 보고 싶지 진행하고 싶겠냐고요. 솔직히 그렇잖아. 아, 솔직히 듣자고. 나도 집에 가서 딱 발 씻고 소파에 누워서 딱 어. 어, LG U+에서 요즘 3프로 TV 하니까 네, 딱 네. 보면서 어. 아, 저 2프로 저 녀석 저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저 잘못돼 있네 저. 한번 노르웨이는 그럼 어쩌니? 자, 어. 다 댓글도 달고 네, 네. 뭐라고 하나 보자. 나도 이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 나니까 굉장히 다들 부러워하는데 네. 석유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중동은요. 그러니까 그 저 미국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었던 사성장군 출신의 웨슬리 클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어,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네. 아프리카의 내정에 다 간섭하려고 그러느냐?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동은 석유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실질적으로 네. 석유가 중동의 침탈의 역사는 석유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네. 석유가 아니었으면 중동은 더 평화로웠을 것이다. 관심은 안 가졌겠죠. 왜냐면 뭐 너희들이 뭐 어떻게 싸우던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그렇죠. 석유가 1908년에 영국이 지금의 이란 네. 아, 마스제 솔레이만에서 석유를 터뜨리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중동에 사실은 비극이 시작돼요. 석유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걸 가려면 1859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에드윈 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추공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네. 파이프에다가 드릴로 해 가지고 뚫는 거. 예. 그 기술로 이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901년에 아, 이 지금 영, 그 이란의 그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기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 붙어 있는 예, 쪽입니다. 예. 그쪽에 석유가 많다라는 보고가 지질학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뭐 드모르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네. 아 그러면 뭐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1900년에 파리 이제 박람회에서도 엑스포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어, 영, 그 사실은 이제 투자의 귀재죠. 윌리엄 다르시라는 사람이 돈 네.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서 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1901년에 어, 채굴권을 얻어요. 중동에 가서? 네. 예. 페르시아 왕한테 예. 채굴권을 얻어가지고 당시의 채굴권이요.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다섯 개 북쪽만 빼고 네가 다 해도 됐다. 아, 석유를 이란 어. 전체 60년 동안. 60년 동안. 그러면서 아마 그 준돈이요. 지금 돈으로 치면 처음 준돈만 해도 한 42억? 42억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42억 더 주고 회사에서 그 돈을 벌면 16% 지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한테 얻어요. 이제 석유를 하는데 그래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별로예요. 안 잘 안 나와요. 그 당시 입장에서는 석유가 뭔지도 모르고 땅에 뭐 있다고 우리가 좀 파보면 안 되겠습니까? 뭐 네. 하세요.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왕은 돈을 보고 좋죠. 근데 달시는 이제 이란에 가본 적은 없고요. 어. 다 이제 영국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레이놀즈라는 그 지질학자를 그 잘 하는 사람 예. 버마 석유 회사에서도 이랬고 이 사람을 이제 앉혀 놓고 드릴을 하는데 네. 잘 안 터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 이제 팔라고 그럽니다. 아이 그럼 뭐 재미없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지분 팔아 버려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막아요. 야, 어. 막 이거 하지 말아라. 어. 팔지 말고 좀 버텨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군함도 동력원을 바꿀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석유가 더 필요할 때 이거 다른 나라한테 들어가면 우리 손해다. 그래서 나랑 못 팔게 합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그 버마 석유회사가 안고 들어와요. 지분을.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레이놀즈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저쪽이 이게 뭐 석유 바닥이라는 뭐 석유 마당, 석유 터라는 오래된 터가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저 예. 기름 난다, 기름 난다. 거기를 아. 이제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뚫었는데 거기서 이제 1908년 5월 16일 날 뭐가 냄새가 쾌쾌쾌쾌하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60m까지 깊고 들어갔는데 네. 깊구나. 그리고 10일 후에 거기서 석유가 뽕 터집니다. 와. 그게 이제 중동 최초의 석유 마스제데 솔레이만이라는 곳입니다. 마스제드 솔레이만은 솔레이만의 모스크라는 뜻인데요. 네. 사실은 솔레이만의 모스크는 아니고 여기가 조로아스트교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렀던 거죠. 신전이 있던 곳에서 석유가 네. 처음 나온 네. 거예요? 예, 네. 거기서 사람들이 석유가 많다고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거기서 석유가 터진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놀즈의 집념입니다. 이 사람이 포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집념인데 포기를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우편이 늦게 오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너무나 안 나오니까 야, 너 저기 480m까지 파서 안 나오면 너는 다시 범하러 와라. 일종의 해고장을 보냈는데 그 편지가 늦게 옵니다. 네. 저기 터진 다음에 와요. 저기 터진 다음에.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자 다 할 수 있는 떼부자가 된 거고요. 와. 그런데 이란 레이놀즈는 돈 좀 벌었어요? 아, 레이놀즈는요 해고 당합니다. 해고 그래. 당해 결국은 해고 당해요. 네, 해고 그 성공을 했는데도 예, 다른 데로 그래서 툴툴 터고 떠납니다. 네, 자본가가 되는 나이다. 근데 에드윈 드레이크도 그래요. 그 사람도 돈 번 것 같지만 네. 결국 못 벌었어요. 아. 빈털터리 돼버립니다. 나중에 빈털터리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 1908년 석유 터진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유명한 그때 이제 그 영국의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전신인 네.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가 만들어요. 1909년에 예. 이제 거기서 그 회사가 이제 이 석유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중동에 아 이 석유가 많으니까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전부 다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도 눈독을 들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터키 그 당시에는 오토만 제국이 아직 있었으니까 1912년에 네. 터키 석유 회사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지분을 독일이 한 25%, 네. 영국이 소유한 은행 그 터키 은행의 2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분을 만들어서 이 회사 그 채굴권을 가지려고 그 터키가 지배하는 그 중동 지역에 네. 그런데 예.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나버리니까 정신 없으니까 독일은 이제 빼버린 거죠. 독일을 빼고 독일을 뺀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프랑스가 들어갑니다. 프랑스. 예, 프랑스가 들어가고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은 미국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 자기들이 다 먹겠다고 네, 한 거네요. 산네모 협정에서 영국 미국을 못 들어오니까 미국이 이제 화가 나니까 네. 강력히 항의하고 그러면 뭐 너네들 또 우리가 불이익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기 시작한 게 이제 1927년에 바바 구르구르라고요. 네. 지금의 키르쿠크 쿠르드 하는 쪽에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유 터집니다. 네. 어마어마한 석유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아 이거 이제 요거 빨리 그 콘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그 채굴권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1928년에 그 회사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25% 영국 그다음에 네.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로얄 더치셀 네. 그러니까 총 네 회사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 이제 연합으로 들어왔고요. 네. 소칼 나중에 셰브론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대표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브리티시 앵글로 페르시안 컴퍼니 네, 예. BP 전신이죠. 거기가 네. 거기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 회사 토탈 전신. 네. 그리고 로얄 더치셀. 넷이서 4.75%씩 갔습니다. 쫙 정확하게 나눠갔네요. 네. 정확하게. 그러면 5%가 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콘소시엄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르메니아 출신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굴뱅키안이라는 사람인데 네. 굴뱅키안 이 사람이 미스터 5%예요 별명이. 네. 이 사람은 평생이 자기는 작은 거를 다 먹는 것보단 큰 거에 조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거든요. 네, 굴뱅키안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동 석유의 본격적인 이제 채굴의 시작이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당시에는 시커먼 원유를 꺼내서. 영국이 해군 군함의 동력원을 바꿨지 않습니까? 석유. 아, 그 시커먼 원유로 그냥 부어서. 네, 석유로 석유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면서 속도가 네. 빨라지고. 예.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영국이 그 1차 세계대전의 석유가 결정적인 그 승리의 요인이 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석유가 중요시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27년에 석유 키르쿠크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역들을 와 이제 석유가 나오겠다 하고 이제 막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레인도 32년에 터지고 네. 뭐 쿠웨이트도 터지고 네. 이제 재밌는 건 바레인이 터지는데 바레인 쪽에서는 석유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요? 왜 바레인? 이거 재밌는 게 영국의 그 사업주가 그 채굴권을 받았거든요. 네.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기 그러니까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컴퍼니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앵글로 네. 페르시안 컴퍼니에서 야 내가 거기서 석유 나오면 내가 다 마실게 그리고 안 사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바레인에서.
왜 이거 왜 바레인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 지질을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레인에서 터지거든요. 32년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야 바레인에서 터지면 네. 그 지형이 거의 같은 사우디에서도 터지겠다. 그 사우디에서 이제 33년부터 채굴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지게 되는 게 이제 38년에 네. 일곱 번째 그 유정에서 터져요. 그게 이제 프로스페러티 웰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네. 거기가 이제 정말 사우디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기가 처음으로 터졌던 유정. 네. 7번 홀인데요. 그 네. 관광지죠 거기가. 근데 그 관광지가 그 아람코 안에 있기 때문에 아람코를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네. 위치를 더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오른쪽에 예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냥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 여기 있잖아요. 이게 네. 사우디 아라비아. 이게 사실은 이제 쿠웨이트, 네. 쿠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바레인에서 이게 터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자세히 이게 유전 지역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쪽 단맘 지역에서 이 단맘 지역에서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켜져 있는데요. 예, 아, 켜져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잘 나오죠 지금? 네, 단맘 지역에 석유가 터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48년이 되면 이쪽에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유전 하루에 500만 배럴이 나오는 가와르 유전이 터져요. 예. 네. 예, 터지면서 이쪽 지역이 전체가 다 이제 석유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영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미국과 영국은 경쟁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중동에 석유에 관심 없다가 3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이상 유전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쪽 중동 지역을 답사를 했고 답사를 하고서 결과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영국도 석유가 필요하고 네. 둘이 경쟁을 합니다. 미국이 자꾸만 야금야금 먹고 들어오니까 중동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는 영국 미국이 먹은 거예요. 사우디 쪽은 그 33년부터 37년 38년 석유 터진 거는 미국이 네. 터진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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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자꾸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44년에 그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 경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불평도 할 겸 그러니까 또 미국하고 또 싸울 수만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종이를 딱 꺼내면서 지도를 그려요. 페르시아 석유는 니네 거, 영국 거. 쿠웨이트하고 이라크는 우리 나눠 갖고. 사우디는 내 거. 건들지 말아 이거죠. 루즈벨트가 네. 영국 거는 페르시아는 어디까지? 페르시아 이란이요. 아, 이란은 이란. 영국 거. 예. 이란은 니네가 먹어라. 예. 대신 쿠웨이트하고 이라크는 우리 나눠 먹는다. 네. 네. 사우디 거는 내 거. 그래서 이제 영국도 그게 좀 못마땅하긴 했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미국과 영국이 석유의 이권을 나누는 첫 그 협정인데. 네. 이제 45년에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나기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세계 질서를 할 것인가를 얄타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을 만나가지고 끝날 때쯤에 나 사우디 국왕 만난다 그러게 사우디 국왕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밀을 하고 있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올 때는 중동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홍해의 수에즈운하인데 홍해에서 사우디 국왕을 미국 USS 퀸시호에서 접견을 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상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우디 국왕이 다리를 하나가 다쳐가지고 좀 절어요. 아. 네. 그런데 사우디 국왕이 보기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루즈벨트가 이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가 두 개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줍니다. 휠체어를 선물을 줘요. 근데 사실 앉지도 못해요. 너무 국왕이 몸이 커가지고 네. 예, 앉지도 못하는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번 사우드 국왕을 대한 태도가 정말 겸손해요. 겸손하고 국왕에 눈 맞추고 국왕한테 굉장히 친절하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루즈벨트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국왕이 예, 국왕이 빠져버려요. 국왕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죠. 네. 그리고 이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네. 나중에 돌아가서도 뭐라 그러냐면 네. 내가 당신들이 네. 이 사우디가 싫어하는 그 아랍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다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번 사우드 국왕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달 후에 죽거든요, 안타깝게. 그런데 항상 사람들한테 그 휠체어를 자랑을 합니다. 야, 이거 나의 친구 루즈벨트가 준 휠체어다. 아니 사우디에는 휠체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칠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처칠이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번 사우드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저기 영국 외교부 닥달해가지고 나도 빨리 만나게 자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만나게 자리를 만들면 뭐해요? 처칠 알지 않습니까? 담배 빡 피고. 네. 어. 담배만 피면은 괜찮죠. 담배만 피면 술. 술. 아니 술, 그러면 술도 이분 안 먹는 사람들한테 이분 사우드 국왕하고 얘기를 할 때는 마시지 말아야죠. 또 마시고 그냥 마시기만 했으면 얘기도 안 해요. 마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나의 종교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죠. 뭐하러 만나요? 그리고 영국이 그 국왕한테는 롤스로이스를 선물을 주거든요. 네. 처칠은. 예. 네, 영국은 예. 처칠은 롤스로이스를 선물을 줍니다. 기가 막히게. 네. 그리고 이 국왕이 앉을 뒷자리를 기가 막히게 꾸며서 줘요. 근데 국왕이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왜요? 왜요? 국왕은 조수석만 타요. 뒷자리는 여성들이 타는 자리다. 아. 원래 사우디 그렇습니까? 원래? 네, 근데 국왕이 그래서 안 탑니다. 그 차를. 네, 그리고 뭐 처칠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45년 이게 사실은 끝장이 난 거죠. 사우디가 어느 편에 섰는지는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가 만나는 날이 그날이 네. 1945년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사랑의 맹세 발렌타인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게임은 끝난 겁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을 하고 사우디는 네. 미국에게 석유를 보장하는 야 석유를 보장한다는 건 미국이 사가는 만큼 주겠다. 네,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상 외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야.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요,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정상 외교거든요. 아, 그럼 그때는 영국하고 미국이 합의해서 싸우드는 미국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분 나쁘니까 네. 빼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 거네. 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요, 영국과 미국의 이 싸움이 될 때 보면은 미국 학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영국 외교관들이 미국에 대해서 쓴 걸 보면은 이거는 가리고 보면 아예카에다가 미국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영국 사이 안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었는데 네. 그 석유의 향방이 미국으로 간 거죠. 그때 야 결정적인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의 외교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오페크는 언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석유를 잘 컨트롤했고요. 2차 세계 대전. 그러니까 미국의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럽의 안보, 그다음에 이스라엘 안보, 그다음에 네. 석유지 않습니까? 네.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이 오페크는 이제 60년대에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영국이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 이란 석유를 네. 이제 이란 쪽에서도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났으면 도대체 1년에 얼마큼 생산하는지 그리고 그 이득이 났으면 얼마큼 나서 우리한테 얼마큼 주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일절 그런 거 얼핏이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는 게 제대로 받는 건지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쉽게 말하면 조금 나라도 정상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할 만 하고 싶으니까 영국한테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입니다. 그때는. 네. 야 우리 좀 알자. 얼마나 가져가? 얼마인지 알자. 그랬더니 싫어. 그러면 반띵하자. 싫어. 계속 싫다라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란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족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총리였던 라즈마르 총리는 야, 그 만약에 국유화라 이런 거 하면 우리 경제 끝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 총리가 암살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네,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51년에 총리가 바뀌는 게 모사데그 총리가 바뀌어요. 모사데그 총리가 예,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예요. 네. 민주적인 절차로 된 총리인데 아, 이분이 또 이게 민족주의자거든요. 사회주의자는 맞는데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분이 민족주의자인데 이분을 강력하게 저기 지지하는 게 이란의 공산당에서 투대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냥 이란 영국 회사를 국유화시켜버려요.
뺏어버리는군요. 네, 51년에. 도저히 못 믿겠다. 압수. 네, 압수. 그러니까 반띵하자고 했을 때 반띵하면 되는데 반띵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압수를 하니까 영국에서 이제 쫓겨나죠. 영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압력을 하죠. 미국 그 이란 석유 못 팔게 만들고. 근데 미국은 이제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망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었고요. 네. 영국이 가서 이제 꼬셔요 트루먼한테. 아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트루먼 얘기가 재밌습니다. 야 우리도 멕시코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줄 걸 줘 그냥. 좀 줘야 돼. 아, 좀 줘야 돼. 우리도 그렇게? 줬어 멕시코한테. 다 먹냐 그걸. 그러니까 뭐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죠 아이젠하워로. 네. 53년에 이제 영국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 자꾸만 저 모사데기는 공산당이고 네. 또 너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네. 너 또 이란에서 또 굴 수 있다. 소련하고 친해가지고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슬슬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들었으면서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 CIA가 처음으로 한 해외 공작 1호입니다. 이란 정권. 와, 네. 이란 정권을 바꾸는. 네. CIA와 예, MI6 영국의 정보기관. 네. 둘이 하는데 그때 이제 CIA의 야. 지부로 있었던 게 참 재밌는 게 그 루즈벨트의 친척이죠.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CIA 네. 국장으로 가 있었어요. 이란에. 네. 이란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왕을 꼬셔요. 전 넘기자 총리 넘기자 이제 왕은 무서운 거예요. 총리가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막 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넘기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이 총리 해고장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이제 쿠데타를 하는데 8월 15일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쿠데타를 실패해요? 네, 쿠데타 실패해요. 미국 영국이 사주한 그 쿠데타가. 네, 쿠데타가 처음 1차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모사데크 총리도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았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쿠데타 군들을 오히려 제압을 하면서 1차가 실패해요. 정보가 샜네. 정보가 샜어. 네. 국왕은 이미 도망갔어요. 북외로. 이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와. 국왕이 사주한 쿠데타였죠. 네, 국왕은 이제 마지못해서 예, 승인. 예, 승인한 거고 도망가 버렸고. 1차 실패하고 8월 15일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냥 너 들어와라 끝났으니까 그런데 커미트 루즈벨트가 아니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번 더 하겠다고 4.15에 성공합니다. 쿠데타를? 네. 실패하고 4.15에 네, 다시 쿠데타를 성공해? 네. 4.15에 또 할지는 진짜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무사대교 쪽에서 마음을 놨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4.15에 네. 다시 해가지고 8월 19일인가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석유가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죠. 야, 근데 때 들어보니까 그게 53년입니다. 53년. 영국이 잘못 많이 했네. 영국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도 너무 그러니까 거드름 피우더니만. 이란 사람들이 제일 네. 앙심을 품고 있는 게 미국에 대해서는 바로 그거예요. 모사데그. 사실은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뽑힌 지도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해외 정보 기관이 무너뜨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분노죠.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2000, 분노. 2000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가지고 사죄했어요. 그러니까 유감의 말을 표현했지만 뭐 엎질러진 머리고. 그래서 53년에 석유 국유화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56년에 비슷한 사건이 나죠. 스웨즈 운하. 네. 스웨즈 운하 그건 뭡니까? 이집트가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를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건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쩌면 53년이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 56년에 그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의 레셉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로 한 게 스웨즈 운하를 판 건데 네. 영국이 결국에는 돈을 다 댔고 그래서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같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52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나세르가 이거는 그냥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 전부 다 자기 건데 그렇죠. 그거를 자기 나라 땅에 있는 거를 영국이 다 갖고 가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를 국유화할 마음을 먹고 56년에 국유화하겠다는 것을 딱 하고 작전을 세우죠. 이번에는 어떤 작전 세우면 자기 아주 나세르하고 똑 세 명만 알아요 이 사건을. 예.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신호를 주면. 자기가 신호를 주면 그 운하 사무실을 점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네. 쿠데타네. 그것도 쿠데타 비슷하네요. 예, 예. 영국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근데 신호가 뭐냐면 그날
나세르가 대국민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 중에 더 레셉, 더 레셉스라는, 그러니까 그 운하를 처음 아이들 낸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세 번을 한 번이 나오면 그게 신호예요. 아. 내가 말하는 중에 그게 바로 쳐라, 나오면 바로 쳐라, 바로 쳐라는 거거든요. 굳이 굳이 그냥 호루라기 부른 건가? 굳이 그 신호를 굳이 대통령이 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덮치면 되는 거지.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근데 이 나스리가 이 달변가거든요. 연설하면 끝이 안 나요. 두 시간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됐겠지. 예.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호가 언제 떨어지나. 언제든 게. 근데 이제 거의 끝날 쯤에 델레셉스 하니까 그 세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신호를 듣고 가서 전거를 하는데. 야, 말 더듬었으면 어떻게 나중에 그 지휘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못 들었을까봐 세 번이나 얘기했다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전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영국과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그러는데 안 듣죠. 아, 무력으로? 네. 무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56년에 영국과 프랑스하고. 굳이 그렇게. 멋지네요. 뭐가 영화 같네. 네, 멋지잖아요. 영화 같네. 근데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왜냐면 이게 다시 석유거든요. 여기를 석유를 통해서 영국이나 유럽으로 가는데 여기를, 예, 그렇죠. 여기를 이제 이집트가 장악을 해버리면 당연히 석유값은 올라가는 거고 석유 통로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악수를 둡니다. 미국을 완전히 따돌리고요. 영국이 단연 이든 총리가 네. 슬쩍슬쩍 건드려 봐요. 어. 아, 이집트 뭐 공격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에서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든이 아 이건 뭐 미국이 절대 도와주지 않겠구나. 옛날에 이란에서는 도와줬는데. 네. 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쿵짝쿵짝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집트 상대로. 예, 56년에 스웨즈 운하 전쟁입니다. 예. 와. 그래서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미국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빼고. 자기를 빼고 말도 한마디 없이 뒤통수 때리고. 그래서 그때 아이젠하우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경제 제재를 합니다. 석유 못 들어가게. 어느 나라예요?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예요? 예, 영국 프랑스에 석유 못 들어가게 막아 버려요. 그리고 소련도 동참해요. 소련도 그냥 핵을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핵폭탄 떨어뜨려 버렸다고. 결국에는 영국, 프랑스 손들었죠. 미안하다고 그러고 다시 나간 거예요, 그냥. 왜 네. 미국, 소련은 왜 이집트 편을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 상황이 도저히 미국으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안 그래도 이집트가 미국 편도 잘 아닌데 소련 편 더 가까운데 이 중동 지역이 한바탕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56년의 스웨즈 운하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가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가는 미국과 소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웨즈 운하라는 걸 완전히 저쪽에 주도권을 다 넘기면 네. 우리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조달하는 너무 불편하겠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보다도 이집트하고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집트가 미국 편을 든 건 아니지만은요. 네. 여러모로 미국이 생각하는 중동의 구상이 안 맞아요. 영국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협의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어긋나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석유입니다. 이 석유가 세계 각국을 다 흔들어요. 스웨즈 운하까지도. 그게 그 유명한 제2차 중동 전쟁이거든요. 제2차 중동 전쟁. 그러면서 미국이 완전히 중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군요. 이게 중동을 장악하기 시작한 건 이제 완벽하게 한 것은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가지고 중동을 완전히 장악하죠. 왜냐하면 그 석유가 있으니까. 예. 야. 이란과 사우디 이걸 양쪽 기둥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을 도왔지만 영국을 네. 도와서 이란의 이 영국의 이권을 보장해줬지만 미국이 네. 반은 가져갔거든요. 아 도와주고 나서. 네 반은 가져갔어요. 아, 계산 정확하네 미국. 네. 그리고 슬슬 미국의 입김이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샹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미국이 도와줘서 자기가 다시 왕위를 찾았으니까 미국 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하는 그 혁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백색 혁명이라고. 네. 근대화 프로그램. 그래서 근대화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63년부터 백색 네.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란을 근대화시키는 거죠. 여성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미니스커트도 입히고 남녀공학시키고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은 흐뭇하게 봤죠. 미국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였고 이란이 네 가장 잘 듣는 나라였습니다. 중동에서 그렇죠. 와. 최고였죠. 와.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좀 더 불편했는데 이란은 네. 너무나 말을 잘 들어줬고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이란과 미국 관계는 어마어마한 관계였어요 당시만 해도. 예. 샤가 그리고 또 샤가 얼마나 재밌냐면 샤는 자기가 이게 근대화를 하니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국왕이요, 당신들 좀 우리처럼 하라. 남녀공학도 하고 술도 팔고 고고장 디스코장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자 그러니까 네. 사우디 국왕의 편지가 대단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란 국왕한테 네. 형제요. 당신은 지금 프랑스의 엘리제 궁에 있는 프랑스 왕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프랑스의 왕인 줄 아냐? 지금 우리는 이슬람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그런 국가인데 지금 그거 안 좋다. 그때부터 사우디는 조금 이렇게 고지식했군요. 사우디는. 아 사우디는 그렇죠. 사우디는 그 전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가는 국가였고 이란은 네. 완전히 탈바꿈한 국가였죠. 완전히 다른 국가입니다. 이란. 이란이 원래 좀 약간 플렉서블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랬었죠. 실용주의네. 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요. 아랍어하고. 네. 아랍어하고 인도 유럽 쪽이거든요. 예. 예, 유럽인들이고. 지금은 이란이 좀 꽉 막힌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반대가 된 편이죠. 네. 사우디가 오히려 지금 바뀌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복장을 자유를 주니까 네. 이란 쪽에서 반향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살만 왕세자가 이 바꾸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란 사람들이 사우디를 좀 우습게 봤거든요. 마치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란은 여자들이 운전도 하고 예, 그렇게 뭐 얼굴 다 가리지는 않거든요. 네. 히잡만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란은 그 정권이 보수적이면 여성의 히잡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예. 예, 진보적이면 히잡이 뒤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긴 써야 되는데 쓰긴 쓰는데 예, 예, 좀 뒤쪽으로 써요. 예. 네. 그 나름 그게 좀 그런데 사우디가 갑자기 여성들이 백창이니까 이란 쪽에서도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히잡 벗는 운동 나오고 이란에서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경쟁적으로 이제 좀 더 개방적인 걸 경쟁하는 네. 그래서 이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석유가 다시 한번 흔드는 게 네. 73년. 73년.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60년에 그래서 60년에 오페크가 만들어져요. 예. 60년에 오페크가 만들 때는 베네수엘라에서 아 이거 자꾸만 이 석유 회사들이 너무 좌지우지하니까 예. 이걸 좀 지키자 해서 만드는 건데 석유 회사 그 유명한 석유 회사들이 7회사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세븐 시스터즈라고 그러거든요. 네. 7인데 이게 로얄 더치 셀이고요. 예. 네덜란드하고 영국의 합작 회사. 그다음에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근데 그 당시에는 앵글로 이란이나 오일 컴퍼니였고요. 네. 그리고 미국 회사가 5개인데요. 지금은 그게 쉐브론하고 엑스모빌로 다 병합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텍사코, 걸프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오일 회사 이것들은 다 쉐브론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뉴저지, 뉴욕의 석유 회사는 네. 엑스모빌로 됐거든요. 예. 이 7개 회사들이 세븐 시스터들이 모든 걸 장악했거든요. 유가도 다 장악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60년에 5개 나라가 만나서 오페크를 만듭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좀 뭉치자 한 뭉치자. 거군요. 60년 9월 때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만나가지고 소금 많이 내는 나라. 근데 이제 오페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평가를 해보면 이 카르텔인데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벌칙 조항이 없어요. 감산이나 증산이나. 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좀 네. 맴매를 때리면서 말을 네. 듣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없으니까 감산하자 해놓고 그래 감산하냐고 다 감산 안 하고 뒤에서 야매로 뒤에서 다 막 빼서 팔거든요. 와. 그러니까 석유값이 뭐 올라가도 올라가려고 감산을 하는데 결국엔 석유값도 안 올라가고 네.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 세븐 시스터들은 힘을 다 잃었고요. 네. 지금은 요즘은 그 새로운 세븐 시스터를 얘기해요. 어디예요? 사우디 아람코.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가스프롬. 그리고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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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석유 회사들이 네. 국영이죠. 그다음에 이란 국영 석유 국영에서 그렇겠네. 그리고 브라질, 말레이시아,
한 나라가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됐어. 예, 일곱 나라가 새로운 칠공주. 아, 베네수엘라. 어. 일곱 이 나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하는 석유가 석유가스가 3분의 전 세계 3분의 1이고요. 매장량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뉴 세븐 시스터즈라고 그러거든요, 이들이. 시스터즈라고 한 게 특이하네요. 그게 아마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이름일 겁니다. 세븐 시스터즈가 그리스 신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븐 시스터즈라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들이 다 장악한 거고 그거를 이제 깨려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N이라든지 프랑스의 또 딸이 그걸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 이번에 대통령이 간다. 가는 그 핫 이슈는 커런트 이슈가 좀 있어. 커런트 이슈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수소 얘기 있더라고요. 네, 수소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수소 뭐. 수소 이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수소 협력. 이게 수소 단가가 우리가 생산량이 높은데 그거를 이제 그 자원이 많은 나라들에서 수소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생산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스에서 나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해야 되고 수소 우리한테 좀 팔아라? 아니면 이제 공동 협력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수소 경제 활성화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겠죠. 그쪽에서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왜 청색 수소라고 하잖아요. 네, 블루 수소. 회색 수소, 청색 수소. 무슨 그린 수소. 네. 청색 수소는 이게 천연가스에서 만들긴 만드는데 포진만 한다. 그래서 그거를 중동에서 UAE나 사우디나 이런 데서 우린 여기 뭐 가스 많이 나오니까 요걸로 공장 만들어서 수소를 만들면 된다. 포진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면 되니까 그런 걸 만드는데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하고 같이 좀 해보자. 아. 뭐 이런 식으로 예, 협의가 되는 그렇죠. 것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좋은 아주 수소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것들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도 뭐 그 외에 거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 것들도 하겠죠. 네. 좀 네. 민감한 것들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지역의 힘의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방산 사업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가는 건 뭐 수소 수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예. 그러니까 먹거리 사업이죠. 우리가 먹거리 사업. 그들로부터 수소를 같이 개발해서 우리가 수소 좀 가져오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니까 큰 그림을 그린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늘 중동하고 얘기할 때 요즘 미래 협력 사업. 네, 예. 미래 협력 사업으로 할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상끼리 만나서 네. 미래를 논의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히는 거 다 풀어요. 네. 네. 막히는 거 다 풉니다. 아, 총리급에 가서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히 그런가 보다. 또 특히나 그래. 일단 그렇죠. 총리가 가는 거하고 대통령이 가는 거하고 하는 거랑 땅 차이 그래. 우리도 그래서 많이 막히면 네. 큰잘 못하면 김프로인가? 아니 엄마 모시고 오라고 그러잖아. 야, 너하고 얘기 안 돼. 엄마 모시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그 재밌는 게요. 이낙연 네. 총리 그 중동 순방할 때 가보면 네. 그 총리의 그 연설을 들으면 네. 아, 이 나라는 우리가 돈을 많이 줘야 될 나라인지 우리가 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인지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총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에 가셨으면 이렇게 네. 같이 할 사람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할 거 많은 나라예요. 제가 나라 이름 얘기 않겠습니다. 네. 어느 나라가 지금 그 나라의 역사만 열심히 얘기하고 훌륭하고 그러면 아 우리가 많이 줘야 되는 나라죠. 아. 네, 그 많이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역사가 찬란하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 거고. 네 돈 많이 벌 나라들은 이제 직접적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나오신 김에 네. 최근에 그 저쪽 신장 위구르 쪽 얘기도 있고 이야기도 좀 이란 얘기도 지금 아직 좀 못했는데 이란. 이제 최근 뉴스 이야기를 잠깐만 네. 광고 들으시고 네. 바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